자, 이번 시간에 1회 모의고사 7번 하도록 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자, fx는 얘네 fx 2분의 3x 마이너스 x제곱 x절경 0하고 3이네. 일단 x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gx를 그냥 fx 그대로 쓰고 x가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일 때는 그래프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hx는 0하고 5 사이하고 k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해주고 근데 k가 뭐 6보다 큰 6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네. 알겠지? k가 6보다 크거나 같대. 6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래. 자, 그리고 x가 5하고 k 사이에서는 x-gx. 다음 수열 an을 0에부터 n까지 hx dx 한 거고 저렇게 한 값이 저렇대.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봐야 되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자고. 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부터 쭉 그려보자. 여기서부터 그려볼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0하고 1 사이에서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냥 저 그대로래. 쟤는 2분의 자 x 3 마이너스 x지? 원래 0하고 3에서 이렇게 되는데 1 넣으면 뭐가 되지? 1 넣으면 1이지? 1 넣으면 1이 돼서 그래프가 중간에 그냥 요렇게 올라가다 마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다 마는 건데 어쨌든 넓이가 좀 생기려면 참 그래프가 좀 그래. 요런 식으로 하자. 자, 그래프가 이렇대. 1,1 1,1 자, 요렇게 얘가 y는 fx래.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보자고. 하나, 한두 개 정도는 한번 해보자. 자, x가 1하고 2 사이. gx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f에 자, x 마이너스 1이 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fx 마이너스 x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걸 x축으로 1만 번 평이동한 걸 테니까. 그러면 얘가 y는 fx잖아. 얘가 y는 fx잖아. y는 fx하고 y는 x하고 y는 fx하고 y는 x하고 연립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 연립하면 그 다음 그걸 x축으로 1만큼 평이도한 거야. 1만큼 평이도한 거지. 그 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넓이가 절반으로 준 거지. 그리고 나서 x에다 더하래.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요 와서 여기 2가 됐지? 와서 그만큼 더해주래.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지? 뭐 1이 뭐 크기가 있어? 아, 뭐 요렇게 됐다 치고 이제 그래프가 미끄러워가지고 요렇게 되고 난 얘가 이제 요렇게 됐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얘를 x만큼 더하니까 요 x만큼 더하고 요 x만큼 더하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x가 2하고 3 사이일 때 어떻게 돼? gx는 2의 제곱분의 1 f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잖아.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넓이는 이제 요것의 또 절반이 되어서 더 작아지는 거지.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만큼 또 X를 더해주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아하, 이제 규칙을 알 것 같아. 2에서 3, 3에서 4, 뭐 4에서 5 이런 식으로 갈 거라라는 거지.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됐니?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5 됐는데, 근데 이제 X가 이렇게 가다가 5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지. X가 5부터는. 자, X가 5부터 6 사이일 때 5부터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때 GX가 일단 어떻게 할까? 일단 GX는 2의 5제곱분이에요. 맞지? 그 다음에 F의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X가 된단 말이지. X가 5하고 6 사이일 때는 일단 GX가. 근데 우리가 5에서 K까지는 2X 마이너스 GX로 해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2X 마이너스 GX를 구하면 2X에서 X를 빼니까 X는 그대로 있고 얘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지?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처럼 그만큼 이동을 해서 넓이는 계속 2분의 1씩 줄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X에서 이제 그만큼 뺀다라는 거지. 만약 5에서 6이다 그러면 이제 뺀다라는 거지. 이제 뺀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6에서 7 하면 이제 뺀다라는 거지. 그 또 절반. 절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간다라는 거지. 하다가, 이제, 그지? 쭉 간단 말이야.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K 순간 또.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그지? 이제 GX는 다시 정상적으로 간다라는 거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의 K분의 1 F의 X-K 마이너스 X-K 플러스 X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가 K다 칩시다. K다 치면 또 여기서 뭐 줄어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또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K가 여기 맞나?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N까지라는 거지. 그지? N까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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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씩 줄다가 또 절반씩 줄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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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다시 절반씩 줄면서 계속 절반씩 줄기는 줄어. 알겠지? 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S라면 얘는 2분의 1 S. 그지? 얘는 2의 제곱분의 1 S. 요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잘 봐. 자, 결국은 0부터 n까지 이 정적분의 넓이 구하는 거거든. 정적분의 넓이. 근데 우리가 보면 어차피 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n 제곱이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n 제곱이지. 근데 얘를 두 배 하면 얘를 두 배 하면 지금 2an 요 an인데 2an이니까 어차피 얘를 두 배 하면 날아간다라는 거지. 알겠지? 지금 요 정적분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얘의 an의 두 배니까 그럼 2분의 1n 제곱이 두 배가 되면 n 제곱이 날아간다라는 거지. 알겠지? 아,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거 다 두 배 해줄 거야. 넓이를 다 두 배. 아, 이거는 날아갔다. 이해됐지?
2분의 1의 n 제곱의 두 배는 얘 때문에 날아갔다라는 거지. 이거 빼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의 n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얘의 n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거 우리 넓이 공식 알잖아. 자, 6분의 1에, 그지? 아, 6분의 1이 된다.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6분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데 1의 세제곱은 1. 아하, 얘는 12분의 1이구나. 얘는 12분의 1이구나. 그지? 근데 어차피 두 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6분의 1부터 출발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 두 배 할 거란 말이야.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얘가 12분의 1로 나왔는데 6분의 1로 출발하고 그럼 이걸로 출발하고 어차피 공비는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3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왜? 다섯 개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빼주는 거지. 그치? 빠지는 거니까. 왜냐면 원래에서 빠졌으니까 빼줘야지. 알겠지? 우리가 아까 삼각형 그 넓이 구할 때 구해버렸으니까 얘를 빼줘야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2의 5제곱분의 1, 2의 6제곱분의 1 해가지고 2의 k제곱분의 1인가? 2의 k제곱분의 1까지 해주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2의 k 플러스 1분의 1부터 해가지고 2의 n 제곱분 1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됐니? 자, 2분의 1의 1. 그지? 하나. 6분의 1이니까. 1을 곱하면 6분의 1. 그 다음에 얘,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까지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 5제곱 1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니까. K-1까지 돼야 되겠는데. K-1. 그지? K-1. 그 다음에 오늘 K가 되겠다. 자, 이해 됐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빼주고 얘는 다시 더해주고. 근데 지금 우리 결국은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치? 이거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니까 지금 무한대로 보내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고. 뭘 하느냐? 자, 얘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러면 두 배를 빼주면 되겠지? 두 배를 빼주면 되겠지. 이해 됐나? 이걸 구해서 두 배를 빼주자는 거지. 그 대신 6분의 1은 아직 살아있어. 6분의 1은 살아있고. 자, 이거 전체, 이거 플러스로 했으니까 전체 등비급수잖아. 그지?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거기에서 이걸 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1-r분의 첫째 항. 됐지? 그 다음 6분의 1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아, 얘 플러스 시키면서 마이너스 두 배 준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얘 2가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지? 6분의 2니까 3분의 1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이제 얘를 계산해 보자고. 얘를 계산해 보자고. 자, 공비가 2지? 그러면은 자, 1-2분의 1번 첫째 항이 2의 5제곱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에 항수 K-1, K-6, K-5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얼마라고? 얘가 768분의 241이래. 768분의 241이래. 자,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로 하나 넘겨와 볼까? 일단 3을 곱해 볼까? 3을? 3을 곱하면 1. 3을 곱하면 1.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고 지금 3을 곱하고 있어.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됐지? 마이너스 1이 넘어오고요. 마이너스 있어. 여기 마이너스 있어. 넘어오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조금만 보면 768분에 자, 얘는 723이지? 뭐야? 241 곱하기 3. 133, 342, 1로 왔다 2, 723. 맞지? 자, 723 마이너스 768이야. 얘는 마이너스 768에 자, 45인가? 아, 이렇게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768분의 45가 된다는 거지. 됐어? 1-2분의 1을 하면은 얘가 2분의 1이지. 얘 2로 곱하면 얘는 2의 4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16분의 1이야. 16분의 1. 16분의 1이야. 그럼 또 16을 곱하자고. 곱하기 16을 하자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남은 거지. 어떻게? 1-2분의 1에 K-5는 자, 약분을 한번 해볼까? 그지? 4로 나, 768에서 한 16을 한번 나눠보자. 768에서 한 16을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은, 자, 4. 64. 16 곱하기 4, 364, 2 올라왔다. 64. 됐지? 그 다음에 6에 4, 2. 7에서 6, 1, 2, 8. 보이니? 1, 2, 8. 그러면은, 8? 8. 8, 6, 48. 4 올라왔다. 8이라는 8. 아, 48 나와. 그러니까 얘 약분하면 얘가 48이 나온다고. 48. 그래서, 그럼 또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눌까? 그러면 16분의 15가 나오네?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나오니까, 아하,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니? 그치? 아, 요 마이너스가 있었지? 마이너스가 있었지? 그치?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었지. 요렇게. 그래서 얘가 16분의 1 되면 되겠지. 16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K가 9가 되면 되겠네. 알겠지? 여기 마이너스 있었다. 마이너스 있었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볼게. 자, 뭘 점검해 보느냐.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FX였어. 근데 X가 1하고 2 사이일 때는 요걸 식으로 줬단 말이야. N하고 N 플러스 1일 때. 자,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거든. 그럼 얘는 fx-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 얘는 fx하고 x하고 연립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것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으로 1만큼 평행하고 그것의 절반 거기에다가 x를 더했다고. 거기에다가 x를 더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2에서 3일 때는 또 그것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것에 이제 또 절반
이것의 또 절반 이렇게 해서 또 X축 위에 올렸다는 거지. 그게 여기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이렇게 나오는데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EX-GX야. 그러면 EX에서 얘를 빼면 EX에서 X를 빼니까 X. 얘는 음수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얘는 어쨌든 똑같이 그만큼 와서 이제는 X에서 빼버리는 거지. X에서 빼버리니까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그게 이렇게 해서 K까지 가고 K보다 클 때는 다시 원래대로 GX.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S, 2분의 1S, 2의 제곱분의 1S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0부터 N까지 HXDX야. 그러니까 이걸 싹 점적분을 다 더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먼저 더해. 구해. 삼각형. 그럼 2분의 1N 제곱이거든. 2분의 1N 제곱이야. 2분의 1N 제곱. 근데 어차피 2의 N을 한단 말이야. 2의 N을. 그럼 2분의 1N 제곱을 2배하면 N 제곱이 되면서 빼버린다고. 그럼 없어지는 거지. 삼각형 넓이는 결부가. 아하. 그래서 자 2 곱하기 2분의 1N 제곱은 없어지니까 우리는 요 넓이들만 구하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2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제일 처음이 12분의 1인데 2배 하니까 6분의 1부터 출발하는 거야. 6분의 1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2분의 1씩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그다음 또 여기서는 플러스인데 어차피 무한대로 보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하고 무한대로 보내서 급수로 구하고 그 대신 얘를 두 배를 다시 빼주면 되지. 두 배를 빼주면 되지. 근데 6분의 1은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밖으로 하고 등비급수 자 이거 1-r분의 1 자 거기에서 이걸 빼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6분의 1을 곱해주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K가 2가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내용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 그래프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이거 계산할 때 자 어차피 급수로 계산하고 얘를 갖다가 두 배 빼줘야 된다. 왜? 더해버렸기 때문에. 한 번 빼줘야 되는데 두 번 더했으니까 두 번 빼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이번 시간에 수고 많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2회 모의고사로 보자. 수고했어.